여러분들 혹시 그렇고 그런 만화를 보던 중그 안에다가 피피를 찢기는 장면 본적 계신가요? 아마 좀 화단 작품을 즐겨 보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봤을 테고, 그게 아니더라도 지나가다 한 번쯤은 정말 우연찮게 본적 있는 그런 장면일 것 같은데, 저는 이런 장면들을 보고 있자면 꼭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진짜로 안에 피피를 찢기면 어떻게 될까? 혹은 안에 찢기는 게 건강상으로 괜찮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. 뭐 아무래도 피피라는 게 우리가 일무 교육에서 배웠기를 방광과 요도를 통해 배출되는 노폐물이라 하였으니, 사실 누가 봐도 몸에 안 좋아 보여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역시나 비슷한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까 싶은데,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과연 안에다가 피피를 찢기는 건 건강상으로 괜찮은가, 오늘도 저와 함께 건전하게 알아보자면, 일단 가장 의외 아닌 의외라고 한다면, 소변은 뭐 우리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몸 안에 있던 노폐물 출신이기 때문에 당연시리 세균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있겠지만, 일반적 그리고 원칙적으로 피피는 무균 상태라 하죠.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싸는 건 정말 순수하게 위생상으로만 보자면 그리 문제가 되진 않는답니다. 그러나 가장 실질적으로 우려해야 하는 문제는 그 안쪽의 환경일 텐데, 일단 그 안쪽 부분은 감염으로부터 내부를 보호하기 위해 자연적으로 pH 3.8에서 4.5 정도로 산성 환경을 유지한다죠. 물론 이런 안쪽의 pH 수준은 염기적인 그 액이나 다른 물질들이 침입한다면 그 균형에 영향을 끼칠 순 있지만,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는 그 양이 상당히 미미하기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다는데, 그러나 PP의 경우에는 상황이 좀 다르죠. 우리가 아침마다 화장실에 쓸 때 보면 그 양이 미미하기는 커녕이고 오히려 거진 한 달아에 찢기니 말입니다. 더군다나 정상적인 대사 활동을 하는 사람의 경우라면 PP가 pH 5.5에서 6.5 정도로 약산성을 띠겠지만, 사람에 따라서는 그 수준이 무슨 pH 4.5에서 9.0까지도 나오는 등 진짜 다양하게도 나타날 수 있단 말이죠. 특히나 pH가 7이 넘어가면 뭡니까? 알칼리성이죠. 즉 만약 그런 대량의 알칼리성 물질이 내부에 침입하게 된다면 당연하게도 내부의 산 농도에 영향을 끼쳐 중성 또는 알칼리성으로 바뀌게 될 테고, 그렇게 된다면 해로운 박테리아 번성의 위험, 감염의 위험 및 세균성 염증에 취약해지는 결과를 낳게 될 겁니다. 물론 이렇게 PP가 알칼리성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약산성과 산성끼리 만난다 한데 서로 다른 산 농도에 의해 내부 균형이 깨지는 건 비슷할 테죠. 모둠으로 사람이 천편일률적으로 다 동일한 환경 및 배경을 가지진 않았으니, 앞선 가정은 기본적으로 소변이 완전 무균 상태를 기반에 깔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. 예컨대 피피를 쓰는 쪽에서 방광염이 있다면 당연하게도 피피에 역시 박테리아 같은 세균이 자리 잡고 있을 텐데, 이걸 내부에 쏟아낸다면 뭐 말 안 해도 아시겠죠. 세균 감염 1 플러스 1 행사 상품 되는 거. 또한 만약 당뇨병이라도 걸렸다 치면 이때 역시나 피피를 통해 포도당이 통과할 가능성이 생겨 내부의 산 농도의 균형을 무너뜨리게 돼 감염의 위험성이 증가하고, 성매개 감염, 그러니까 성병에 걸렸다 치면 PP가 아무래도 요도 내부 및 전립선을 거치기 때문에 관련된 물질이 통과될 수 있어 이때는 성병 1 플러스 1 행사 상품이 된다는 거. 뭐 요로 감염이나 다른 경우는 더 말 안 해도 되겠죠. 물론 자기가 당뇨도 안 걸렸고 방광염도 안 걸렸고 뭐 그렇다 한들 애초에 요놈이 요도에서 배출되는 그 순간에 박테리아와 섞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. 그러니까 무균 상태라도 산 농도에서 문제가 되긴 하지만 애초에 그 무균 상태라는 것 역시 소위 말하는 킹론상에서나 가능한 것입니다. 즉 만약이라도 그런 걸 하고 싶다면 정밀한 검사를 통해 질병 그리고 감염으로부터 완벽히 안전하다는 것을 확실시한 상황에서 내부의 산 농도의 균형을 살짝 포기할 각오하고 그냥 피피를 세리는 게 아닌 외부의 균을 완전히 차단 가능한 그 카테터 형식의 관을 통해서 세리는 등 진짜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줘야지 안전하게 가능하다는 건데, 그냥 만화는 만화로 보는 걸로 합시다.